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배우죠. 글로벌 콘텐츠 팬들까지 사로잡는 최민식 배우입니다. 네, 여기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최민식 배우님은 지금 데뷔하신 지 35년 만에 첫 오컬트 장사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역할 자체가 40년 경력의 땅을 찾는 풍수사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최민식 배우님의 그 장인 정신과 굉장히 맞닿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인물인가요? 예, 네,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평생을 풍수를 이제 직업으로 삼아서 해왔던 사람이죠. 약간 속물근성도 있고, 돈을 많이 준다고 그러면 이제 뭐 살려고 조금 좀 안 좋아도 좋다고 뭐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 인물을 제가 이 영화를 출연 선배를 받았을 때 참 마음에 들었던 게, 그래도 이 사람이 반평생을 그 이 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 땅을 대하는 태도, 땅에 대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 그 세계관, 이건 명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서는 절대 그 땅에 대한 그 가치와 그 고귀함과 어떤 그것을 이제 유지하는, 예, 그런 점들이, 예,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예. 오컬트 장르 처음이신데 오컬트만의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하시면서. 저는 원래 이런 무서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영화 잘 안 봐요. 무서워가지고. 그러셨죠? 많이 시달려가지고. 근데 장재현 감독 때문에 했어요. 그 전작들을 너무 잘 봐가지고 굳이 오컬트라고 해서, 물론 호기심은 있었죠. 호기심은 있었는데 특별히 어렵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좋았던 점은 뭡니까? 장재현 감독의 연출, 처음부터 끝까지, 이 형이상학적이고 이 추상적인 이런 소재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현실, 가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것도 아주 영화적으로 그걸 만들어 나가는, 조각해 나가는 과정을 보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많이 배운 것도 있고. 네. 그리고 그 뭐 어떤 영화의 영화 연출 감독들이 자신의 작품에 수고를 하겠습니까? 맞아. 근데 이게 하나하나 퍼즐 조각을 맞춰나가는 듯한 그 작업을 때로는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할 때 좀 어느 정도 그냥 놓아버릴 수도 있는 것이 없었어요. 예, 집요하게 그걸 물고 늘어져서 그걸 본인이 원하는 조건이 될 때, 그리고 배우들 연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든든해요. 배우들이 의지할 사람은 감독밖에 없거든요, 사실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감독이, 사령관이 든든하게 현장을 지휘하니까 저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아도 얼굴에 서사를 담고 있는 배우분이시죠? 네, 정면 안 했죠? 네.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